소호뷰의 소호한 리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캠핑 때 편리하게 잘 사용해졌던 네이처의 이지 캠핑 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텐트 피고 모래 위에다가 그라운드 시트 깔고 돗자리 깔고 그리고 이지 캠핑 매트 깔았는데요. 모래 위에는 울퉁불퉁 평탄화가 돼 있지 않은데 이지 캠핑 매트를 펴니까 푹신하고 정말 편리했어요. 그래서 길이도 넉넉하다 보니까 사용했고요. 저희 어머님이랑 우리 조카 동그리님도 정말 편리하고 편하게 잘 쉬었던 캠핑 매트예요. 오늘은 정원다 간단하게 이지 캠핑 매트 들고 이렇게 트렁크 문 열어두고 야경 구경하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평소에 저희가 차박을 할 때는 토리즈 전용 차축 매트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주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빼서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이처 아머의 이지 캠핑 매트는 펴고 접는 게 3초 만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 뒤에 있는 4개의 벨크로만 딱 붙여주시면 아주 쉽게 펴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손잡이도 있어서 들고 다니시기에 편해요. 트렁크에서 펴실 때도 공간에 부족함 없이 아주 간단하게 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프레스의 경우에는 네이처 아머의 이지 캠핑 매트를 펴게 되면 옆에 공간이 생겨서 작은 피클이 수납함을 놓기에 용이 충분해집니다. 저는 오늘 신랑 퇴근 전에 잠깐 영화 좀 보다가 다시 신랑 퇴근시키러 가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세팅해보고 있어요. 네이처 아머의 이지 캠핑 매트는 모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에서 수면용 매트로 제공하는 소재와 동일한 고급 신소재인 에어앱 충전재를 사용해서 오랜 시간 꺼짐없는 탄탄한 사용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몸과 직접 닿는 상단부에는 메쉬 원단을 사용하여 통기성을 높였고 그리고 캠핑하실 때 오염이나 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단부에는 발수 원단을 사용해서 오염에 강하고 관리가 좋은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를 뉘을 수 있는 베개도 일체형으로 같이 돼 있고 몸통이 누워지는 부분에는 소프트 앤 하드 섹션으로 구분되어져서 신체의 굴곡에 따라서 균형감 있는 사용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앱 충전재의 경우에는 고무랑 플라스틱 성질을 모두 지닌 특수 소재로 젖병으로도 사용될 만큼 안전한 소재라서 어린이나 또 어른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서 라돈과 토론가스 검출 여부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축 매트나 차박 매트는 느끼는 쿠션감이 있어서 너무 편하게 누워 있었어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둘 다 부담 없이 푹신푹신하고 배기는 느낌도 없어가지고 한참을 편안하게 놀았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피크닉이나 캠핑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편리하고 좋은 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밥을 먹어도 영화를 봐도 작업을 해도 책을 읽어도 야외에 나가서 캠핑하는 느낌을 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잠깐을 있더라도 내가 있는 나만의 공간을 아늑하고 편리하게 있고 싶은 게 캠퍼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영화만 잠깐 보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챙겨왔지만 다음에는 이 여유 공간이 있는 덕분에 잠깐 낮잠도 자기도 하고 음식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차, 그러고 보니까 이지 캠핑 매트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요 숨어있는 작은 포켓인데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잠잘 때 베개 밑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자거든요. 꽤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다 보니 이런 앙증맞은 포켓도 만들어 두신 것 같네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베개는 정말 폭신폭신하고 편해요. 정말 작은 요소이지만 이런 세심함이 큰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길이도 넉넉해서 남녀노소 사용하시기 정말 좋으실 거고요. 네이처아머의 이지 캠핑 매트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분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재까지 손쉽게 물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영상도 찍고 영화도 보고 놀다 보니까 벌써 신랑 퇴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착착 정리해서 얼른 데리러 가보려고 합니다. 찍찍이 네 개만 붙이면 정리가 되니까, 그리고 트렁크에도 쏙 들어가니까 너무 마음에 드네요. 다음에는 군것질도 들고 와서 더 여유롭게 가리겠어요. 여러분도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소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봬요.